여러분들 오늘은 아주 아름다운 페라리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페라리 몬자 SP2. 보시면 출력은 799마력, 근데 실제로는 810마력이에요. 토크는 73kg다가 중량은 1.5톤. 엔진 같은 경우는 페라리에서 가장 강력한 모델인 812 슈퍼패스트의 엔진인 6.5리터의 자늘기 V12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후륜 구동, 색상은 두 가지가 있군요. 검정이 더 이뻐요. 두비클릭, 이게 처음 보는 디자인이지만 이질감이 없고 굉장히 이뻐요. 실제로 2018년도에 가장 아름다운 슈퍼카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전면부로 보시면 본넷이 진짜 깨끗해요. 각진 부분이 하나도 없고 부드러운 곡선을 자아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멋이죠.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페라리 특유의 웃는 모양, 카본으로 이루어진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뭔가 탄탄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경량화를 위해서 외장 패널 대부분이 카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에어덕트 디자인도 뭔가 독특하죠. 당연히 카본이고,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뭔가 날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살짝 휘어있죠. 뒤쪽에 이 라인, 와 진짜 너무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 테일 램프를 보시면 이 자동차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쭉 한 바퀴를 돌아갑니다. 쿼드 머플러 같은 경우는 살짝 대각선으로 달려있고요. 이게 차체가 확실히 낮긴 하네요. 한국에서는 못하겠어요. 차량의 모든 문제로 볼게요. 모든 게 뗄깍. 와 여러분들 사이드 미러가 통째로 올라가네요. 이거 열 때 무겁지 않을까요? 문짝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요. 닫고 열고 이런 느낌 진짜 예술 작품이에요. 얘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게 그냥 경량 카본 파이버 소재, 페라리가 만든 12기통 자연기 엔진, 운전자를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시트에는 벨트가 3개 달려있군요. 송풍구는 원형으로 2개 달려있는데 이것도 뭔가 되게 로봇 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 버튼들이 전부 다 운전석에다가 집중되어 있어요. 경량화를 위해서 손잡이는 끈으로 되어 있고,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이런 느낌 오케이. 이런 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돌빵을 맞으면 어떡하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특허받은 버추얼 윈드실드 기술로 인해서 공기정을 줄였습니다. 뭐 그래도 100% 안전한 건 없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제로백 2.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81km? 실제 차량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가 300km의 제한이 걸려있거든요. 하지만 얘는 381. 출발. 아 이게 후륜차다 보니까 살짝 클 수는 있어요. 아니 살짝이 아니라 많이 있는데? 어?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아 확실히 조금 끌리는 느낌이 있죠? 일단은 TCS를 키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오케이. 제가 핸들을 볼게요. 지금 살짝 비가 오긴 하지만 오른쪽! 뭔가 약간 미끄러지네요. 여기서도 속도 살짝만 줄여서 왼쪽으로. 오케이! 코너로 돌 때는 악셀에 발을 떼고 살짝 나이스 샷! 잘 들어왔어요. 제가 오프로드를 살짝 달려볼게요. 1인치 가고서 출발! 출발 하트! 아 차가! 아 차가! 아 차가! 여기 한번 올라가볼게요. 출발! 보시면은 뭔가 배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셔! 그렇지! 뭔가 여기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군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엔진 트윈터보 건드리지 않을게요. 구동장치는 4륜으로. 다음에 앞범퍼 바꾸지 않을게요. 리어윙도 마찬가지로 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드래그용 타이어 달아드리겠습니다.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뒷타이어 폭도 넘어가고, 휠도 기본, 트랙 폭도 넘어가고, 레이스용 트랜스미션 장착 완료, 동력 풀업, 차동장치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레이스용 스프링 장착 완료, 앞쪽 안트루바 풀업, 뒤쪽 안트루바 풀업, 그 다음에 세시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차체 경량화 풀업, 에어필터 풀업, 스로틀 바디 풀업, 갬축 풀업, 밸브 풀업, 냉각 시스템 풀업, 플라이휠 풀업. 보시면 출력이 799마력에서 946마력 900클릭. 보시면은 제로백 1.2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05km. 먼저 타이어 바람을 꽉 채우고 기어비는 약간만 바꿨어요. 이제 4륜 달았으니까 TCS꺼. 이번엔 제가 드래그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은 벤츠 AMG GTR 페라리 599 GTO 맥라렌 GT 페라리 599. 오케이 일단 알겠습니다. 갑시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하트. 출발. 와 이번 튜닝 잘하셨네요. 보시면은 270km 돌파. 뒤쪽에 보시면 다른 차들은 못 따라오고 있어요. 왜?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여기까지! 나이스 샷! 2등. 이번에는 레이스를 바로 달릴게요. 후네간, 람보르기니, 아우디 R8, 아벤타도르, 다치 발포 많이 참조했어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아 하필이면 또 비가 오네요 지금.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나와보세요. 진짜 제대로 달리겠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들어서 이쪽으로. 아 나이스. 잘 들어오고 있어. 그래 제가 지금 1등이에요 믿기지가 않지만. 이쪽으로. 경치를 구경할 시간이 없어요. 여기가 진짜 아름답긴 한데. 브레이크 살살 갑시다. 살살. 보시면은 제가 1등? 뭔 소리야? 나니? 1등! 그렇지!
이번에는 오프로드 성능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절벽을 올라가 볼게요. 화이팅! 그렇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바로 안전 테스트 갑니다. 제가 차를 타고서 이쪽으로 온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볼게요. 여기서 출발 스타트! 그렇지! 안돼! 이런 세상에! 이런 제작! 보시면 제가 여기서 뛰어내려서 이쪽으로 물속에 지금 전복이 됐는데 이거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정말 이쁘고요, 성능도 괜찮아요. 핸들링이 뭔가 팍팍 돌아가는 건 있지만,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